브랜드 대표이자 무인 창업 코치 용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 무인 매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돈의 흐름을 이제 읽긴 어렵지만, 앞으로는 이제 근로소득보다는 현재 이제 시스템 소득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 매장이 돈의 흐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엔잠러랑 이제 워라밸 디지털 노마드 시대가 지금 이제 많이 사람들이 원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근로소득보다 시스템 소득을 노동 대비보다 이제 더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게 아니고 보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자동화로 시스템으로 벌어가는 것을 앞으로 시대가 계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자유죠. 내가 이제 그렇게 노동 대비에 자기가 이제 시간을 좀 줄이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요즘에 무인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가게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업종이 너무 다양해져서 계속해서 이제 무인이 계속 늘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람이 다 한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데뭐 하루에 한번 가도 되고 뭐 이틀에 한번 가도 되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시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수익을 얻고 싶으면은 부동산을 하셔야겠죠. 그래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일하고 그만큼 벌어가는 게 아무래도 시스템 소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점주님은 나 아예 학원비만 100만 원만 벌어도 돼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이왕 차리는 거300 이상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100만 원 버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에 만족하신 분 계시고 뭐 진짜 1000만 원 이상 벌어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사장님의 그 목표의 달성치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인 스포츠업도 엄청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업은 이미 판매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늘고 있고요. 지금 무인 스포츠업도 뜨고 있고 지금 팔수 있는 건다 무인으로 바뀌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만약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인으로 바뀐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저희가 이제 무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유인이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예. 사람이 없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편하고 운영하는 점주님도 시간적 자유가 있다 보니까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계속 무인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딸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무인을 더 선호하거든요. 유인문구점 안 가려고 그래요. 무인문구점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무인이 편한 거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전에는 이제 주부였다가 이제 좀 돈을 벌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제 분유 사업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사실 했었냐면은 분유를 수입 분유를 먹이고 싶었는데. 저 그때 얘기하니까 또 슬픈데. 돈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중고나라에서 계속 사서 먹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래처랑 친분이 쌓이게 돼서 너가 진짜 팔아보지 않을래? 하다 보니까 분유 사업을 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분유 사업을 해서 좀잘 됐는데 갑자기 뭐그 요즘에 소셜 미디어가 쿠팡도 갑자기 뜨고 11번가도 뜨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하락세로 갔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이 음악이다 보니까 이제 피아노 학원 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해서 지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아무래도 좀 어렵겠다 해서 결단을 하고 이제 수도권으로 주말 부부를 선택하고 아이들이랑 이제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에 내가 아파트에 대출금은 내가 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피아노를 다섯 대를 놓고 이제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안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어떡해요? 제가 이거 아파트에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그 대출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들을 모집을 해야 되겠다. 이건 타겟층이
엄마잖아요. 아이들이 아니고. 그래서 엄마들을 모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우쿨렐레를 배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배웠냐면, 그때 돈이 너무 없어서 여기 안산에 우쿨렐레 동호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호회를 들어가서 그냥 거기 너무 전공도 아니신데 너무 그냥 재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잔 사고 한곡 배워갖고 그날 엄마들 알려주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엄마들이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여기 이런 학원이 있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두세 달 사이에 30명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좁다. 그래서 학원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이 없잖아요, 또.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 2천만 원 받아서 셀프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고생했죠. 왜 셀프 인테리어에서 막 페인트도 칠하고 그렇게 해서 차려서 돈이 모자라서 뒷공간은 공사도 심지어 못했어요. 그래서 천막 그냥 이제 커튼 쳐놓고 여기는 공사를 못하니까 돈이 없어. 그렇게 해서 아이들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그때 뭐 난리 났죠. 저희들 가족들. 왜 확장을 했냐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거를 뭐 카페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봤더니 막 사람들은 정부 탓만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집합금지를 해서 사람들을 못 모으니 그럼 내가 개인 레슨으로 방문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한테는 개인 레슨비가 비싸잖아요. 학원비를 주면서 개인 레슨으로 한번 해드리겠다.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들이 그러면 집으로 오세요라고 피아노가 거의 대부분 있으니까 오세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랑 구역을 나눴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인건비를 가져가야 되니까 아파트 단지 구역을 나눠서 정말 자전거 타고 가서 레슨을 하고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개인 레슨이니까 애들이 실력이 정말 많이 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생각한 게 마케팅이 콩쿨을 나가보자. 왜냐면 콩쿨 같은 경우 그때 경쟁률이 너무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2학년 같은 경우 막 30대 1이 대상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막 5대 1막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자 했더니 어머님들이 이제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그냥 대회라는 대회를 이제 지역별로 있는 거 개최한다 그러면 나가고 만약에 거기가 또 코로나로 없어지면은 못 나가고 또 준비했다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회를 내보내니까 상을 저희가 다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다음에 주춤해질 때쯤 저희 학원은 이미 대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기 학원은 대상받는 학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동네 학원이 한두 개가 있던 게 아니고 심지어 음악 학원만 15개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받는 음악 학원 전문 학원이 되고 코로나가 거의 종식됐을 쯤에는 다른 학원에서 거의 20, 30명이 넘어와서 그때 갑자기 피아노 학원 아이들이 140명까지 찍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학원 선생님들이 8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내게 돼서 그리고 미안하죠, 아이들한테. 맨날 엄마가 7시에 퇴근하고 그냥 주말 부부니까. 그래서 밥 차려주고 씻고 뭐 하고 엄마도 지치고 이러다가 계속 그냥 문구점 가서 사실은 좀 미안한데 보상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은 내가 무인문구점 하나 차려야 되겠다 해서 다른 타사에 문의를 했더니 창업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그때 해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냥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셀프 인테리어 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 남기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리자 해갖고 그냥 동네에 그냥 문구방구 이름을 걸고 그냥 차린 케이스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괜찮은지, 저도 차려주세요, 저도 차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는 처음엔 도와주는 식으로 돈을 안 받고 이제 차려줬는데, 저보다 매출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저한테 이제 창업 문의가 점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원은 두고, 주말에는 상권 같이 찾아주고 차려주고 하니까, 이게 주말 부부니까 체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학원으로도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건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진짜 엄청 갈등을 많이 했는데, 제가 결단한 게, 어차피 학원은 제가 나이 먹고 50살, 60살에도 선생님 쓰면서 제가 할수 있는 직업 같고, 이거는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내려놓고,
이제 무인 점포 창업으로 이제 들어선 거죠.